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유재석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네, 안녕하세요. 미녀 개그맨 박나래입니다. 네. 아, 우리 저 나래 씨가 오늘 또 이 저 시상식에 네. 이렇게 또 멋진 분장을 또 하고 오셔가지고 네네. 오늘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박나래 씨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예. 내년이 그 원숭이 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 인간과 그 원숭이의 콜라보인 인숭이를 한번 표현해봤어요. 아, 예. 어, 상당히 진짜 저 우리 저 박나래 씨의 이런 모습을 제가 미리 알았다면 네. 제가 좀 함께 분장을 좀 했을 텐데 아쉽습니다. 아, 너무 아쉽습니다. 연락만 한 저 한 시간 전에만 줬어도 아오. 제가 좀 진짜 너무 아쉽네요. 어떻게 턱털이라도 붙여드리고 싶네요. 예, 정말요. 아쉽습니다. 하면서 속으로 선배지만 너무 부럽습니다. 예. 자, 아, 어쨌든 저희가 또 오늘 네. 아, 우리 그 박나래 씨와 함께 네. 아, 이렇게 또 시상식에 나와서 좀 발표를 하게 됐는데 네. 우리 저 나래 씨도 사실은 그 공채 출신 아닙니까? 네, 저도 KBS 21기인데요. 그렇죠. 선배님도 KBS 출신이시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제가 이제 공채 7기입니다. 아, 예. 진짜 뭐 선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. KBS 출신으로서 진짜 오늘의 자리가 너무 영광스러워. 그런데요.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KBS가 정말 인재 발굴의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. 아, 그렇죠. 예. 또 어떤 인재가 발굴이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. 그렇습니다. 어, 나래 씨는 말 그대로 저 금이환향을 하셨는데 올해 네. 저 KBS 연예대상에 참석하신 소감이 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. 아, 제가 정말 4년 만에 그 연예대상 자리에 오는데 제가 사람으로 나갔다가 원숭이가 돼서 돌아와서 저 어느 부분 정말 상당히 뭐 죄송한 부분도 있고 네. 제가 항상 TV를 보면서 뭐 이 자리에 쓰고 싶다는 게 아니고 우리 동료들 그리고 뭐 선후배분들 선후배 네. 아 그래요? 파이팅이 네. 우리 애들 많이 놀랬나 봐요. 그러니까요. 예. 놀랄 수 있어요. 저는 지금 네. 저 수상 소감 하시는 줄 알았어요. 예. 예. 아이고 이 자리 와서 너무 즐겁습니다. 네. 네. KBS